여러분, 이제 딱 4개만 더 먹으면, 4개만 더 먹으면 티베트 제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목적지가 코앞까지 다가왔고요. 이번 편을 마치기 전에 분명 도달할 수 있는 목표입니다. 원래라면 도달할 수 없어야 하는 목표인데 지금 연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타임머신을 조금 탔어요. 정확하게는 14년. 14년을 건너뛴 걸로 인해서 이제 땅 4개를 획득하기 위한 전쟁을 들어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난번처럼 녹화상 문제가 있어서 건너뛴 건 아니고요. 그 14년간 게임플레이 시간은 2시간 정도. 그 기간 동안 제가 한 것이 너무 다른 표현이 없네요. 지쳐버리게 만드는 행정 업무 밖에 없다 보니까는 그냥 건너뛰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웬만해서는 제가 재밌으면은 여러분이 보시기엔 재미없을 것 같다 하더라도 그냥 녹화하고 업로드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여러가지 얘기할 수 있는 게 있겠지만 초점이 아니고 제가 재미없으니까 예 제가 재미없는 거를 올려드리긴 좀 너무 뭐하더라고요. 행정 업무 보는 것들 재미있을 때가 있는데 그 14년간 전쟁 말 그대로 이제 땅 4개 먹기 위한 전쟁을 준비한답시고 돈이 모이길 기다리고 명분이 뭐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말 그대로 주변 상황이 달라지길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기만 하다 보니까는 심력만 소모되고 한 건 없고 예 건너뛰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 언급할 만한 몇 가지 이벤트들은 있어가지고 그걸 얘기한 다음에 이제는 티베트 제국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 최후의 전쟁을 들어갑시다. 그러면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부분이 여러분이 벌써 눈치채셨을 텐데 아비시드 제국이 아라비안 제국이 독립을 했어요. 안서도우브와 해방전쟁을 통해가지고 독립을 한 거고요. 그 해방전쟁이 진행될 동안 공격하기 정말 좋았는데 제가 좀 있으면 언급할 다른 어떤 계략을 꾸미고 진행하고 있었다 보니까 솔직히 업로드할 마음을 없애버릴 그 모든 노력이 예, 무의미하게 돌아서게 만든 그 계획이 있었다 보니까는 안서도우브를 상대로 전쟁을 안 했고요. 어쨌거나 그걸 통해서 얘는 이제 더 이상 지금 당장 걱정할 필요가 없는 세력이 되었습니다. 물론 얘를 따로 상대하기엔 좋아지긴 했는데 안서도우브가 중국이 안 도와주러 오니까 그런 걸 욕심낼 만한 대상이 아니죠. 9만의 병력을 지금 지니고 있으니까 예, 넘어가고 안서도우브 상대로 이제는 딱 먹는 걸로 항상 이제 생각을 해왔던 건데 얘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지금 정확히 기억나요. 지금 요 관습 권역을 통해서 전쟁을 선포했을 땐 요거 세 개 하나 명분이고요. 요거 하나 명분, 요거 두 개 명분, 그 다음 이거 하나 명분, 하나 명분, 하나 명분 이런 식이어서 딱 네 개를 무조건 먹어야지 티베트 제국을 만들 수 있는데 불가능하더라고요. 한 전쟁을 통해서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언제나 그렇듯이 이렇게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보니까 요 녀석 얘가 라하사 공작령을 통해서 이거 세 개를 지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땅 하나짜리 공작령 린지 공작령 또한 얘가 포함하고 있으면서 요 네 개의 땅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예, 지금 그 두 시간 후반에 가서야 일어난 이벤트라서 지금은 신경 쓸 필요 없고 예, 이 네 개의 땅을 갖고 있으니까 아, 얘 땅을 얘 자기를 물려받으면 끝나겠다. 그래가지고 살펴보니까 요 녀석이 밑에 있는 동생 그 승계 서열 한참 밑에 있는 동생이 지금 저의 초대에 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쪽 어딘가에 있는 땅 하나를 넘겨줬는데 예, 요구일을 넘겨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암살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70% 80% 잘해봤자 110% 하면서 1년 2년 3년 4년 가만히 그냥 기다리면서 그 죽기만 기다리다 보니까는 지쳐버렸어요. 아무도 안 죽고 그 이상 아무도 안 죽고 예 이게 그냥 실패로 돌아갔다 이거죠. 그 예 물건을 간 거였는데 솔직히 이거 세 개가 하나의 관습 권역으로 획득이 가능하다 보니까 하나만 지금 저에게 돌아서면 되겠다 해서 살펴보니까 여기도 지금 자기 요구자 중에 가장 승계 서열 낮은 요 여인이 저의 초대에 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남편에게 이 땅을 주는 걸로 물론 그 사이에 벌써 딴 녀석이 물려받았는데
예, 이 땅을 물려주는 걸로 해가지고 또 암살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는데 어린애 한명 죽이는 거 말고는 더 이상 진척이 없더라고요. 지금 예, 보시면은 진행되고 있는 게 보이죠? 참 죄송합니다. 목이 잠깐 풀려야 했고요. 예, 지금 음모를 통해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외국에 있는 애들이다 보니까는 선물 돈 아무리 갖다 부어도 예, 성과가 없더라고요. 저의 엄청 뛰어난 재상 보고 불화 유도하기를 했는데 연간 32.04죠? 14년 동안, 물론 14년 내내는 안 했지만 10년 넘게 했는데 한 번도 일어나질 않았어요. 한 번도. 그래가지고 그냥 때려치워 해가지고 전쟁으로 가자 하다 보니까는 예, 14년. 그러니까 14년 중에 십몇 년은 음모를 통해서 암살을 통해서 땅 얻는 거를 계획했는데 낭비가 되다 보니까 날라가 버렸다 보니까는 그냥 예, 타임머신을 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 또 다른 부분 언급한다면은 류미님이 사망을 했고요. 시작했을 때 61살이었나? 한몇년더 버티시다가 끝내 이제는 승계를 했는데 조용준님에게 넘어가면서 지금 이제 다음 후계자권이 약간 결정이 돼야 됐고요. 이 부분은 걱정이 많지 않았습니다. 위, 지금 AI로서 그 아들을 낳았을 때 이미 지정했다 보니까 위가 이름인데 천재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예, 바로 걱정 더 이상 고민할 것 없이 후계자가 되었죠. 문제는 저 천재 속성을 보기 전에 자식이 나오는 걸 먼저 봐가지고 이거를 다음번 예, 승계자로 생각하면서 후계자로 생각하면서 소영승님, 송영승님 이제는 이름이 지정됐는데 천재가 있네 해가지고 바로 탈락하셨어요. 다음번에 기회가 난다면은 예, 다시 2세로서 제가 부활을 그 왕위에 올라설 황제 자리에 올라설 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지금은 예, 아쉽게도 아니 뒤에서 이제는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이 이쪽일 텐데요. 당제국이 그 몽골로부터 침략을 받았어요. 전염병이 지난번에 퍼지고 있었는데 이 기회를 틈타서 몽골이 침략했다라는 식으로 이벤트가 일어나면서 전염병으로 실크로드 수입이 90% 감소했는데 오히려 상승했죠. 그래가지고 무역기지 지난번에 네팔 왕국 전쟁 때 터진 거 복구시킬 만큼의 상황이었고요. 결과적으로 예, 몽골 침략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안서 도우부 처리하기가 공격하기가 좀더 쉬울 거고요. 이게 이제 아베시드가 해방 전쟁을 했던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죠. 약화되니까 당제국이. 예, 이렇게 지금 14년이 흘러갔고 그동안 돈 모은 어라 돈이 왜 마이너스지? 상비군 지금 방금 약탈 부대 잡는다고 날라간 거 같네요. 예, 상비군 이거 보충 때문이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2,000 모아놨습니다. 현재 안서도부의 병력 27,000이고요. 녀석도 이제 용병 모을 수 있는데 예, 저도 이제 매한 마찬가지고 저는 28,000. 그러니까 중국의 지원군이 2만은 결코 될수 없다라는 확신이 드니까요. 잘해봤자 3,000, 잘해봤자 3,000일 거라고 확신이 드니까 병력 숫자는 비슷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략이 이번 전쟁. 이땅네 개를 땅네개 먹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네요. 말씀드렸던 이 녀석이 지금 이렇게 땅을 그 가지고 있었는데 관습 권역은 이것과는 다릅니다. 분할돼 있죠. 원래가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쪼개져 있다 보니까 네 개를 먹을 수 없는데 지금 어딨냐 이 녀석인가? 분명히 있었는데 녀석을 상대로 녀석의 공작령을 뺏는다라는 전쟁을 그러니까 암살을 통해 가지고 뺏으려고 했던 거지만은 엄연히 명분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아니다 명분을 가지고 있던 건 아닌가? 잠시만 분명 오늘 들어오기 전에 자녹그 넘어가긴 했지만은 엄연히 녹화하면서 플레이한 거니까 예그 진행된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데 어딨지? 어라? 왕국 랑카를 상대로? 어라, 이게 랑카구나. 오케이, 상관없고. 분명 있어요. 잠시만요. 이거 땅네 개를, 녀석의 공작령 네 개를 뺏을 수 있는.
이건 딱 하나. 공작용 린시가 아니라 공작용 라사인데 관습권역이 아니라 관습권역 이거 두 개밖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녀석의 자귀를 뺏는 거예요. 이 녀석이 지금 땅을 네 개를 가지고 있고 공작용으로서 이 라사 공작용으로서 네 개가 지금 소속돼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요게 이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후의 순간에 그 날려버린 두 시간 마지막 순간에 그 얘 소속으로 들어갔다 보니까 이 공작용을 뺏는 전쟁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전쟁을 통해 네 개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가능해 가지고 오늘 지금 들어온 건데 어디 갔지? 물론 예 지금 여러분 중에 그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지난번 네팔 왕국 전쟁처럼 위대한 정복 명분 사용하면 되지 않나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류미님 때나 가능했지. 그러니까 제가 이것 또한 생각을 했습니다. 명예가 한 달에 막 30씩 모이니까 금방 차가지고 이건 걱정할 필요 없었는데 태가 신앙심 이게 지금 1500이 필요해요. 신앙심 이거를 하기 위해서 신앙심 모으겠다고 한 1, 2년 또 날려버린 게 있습니다. 그냥 뭐 하나 마음 편히 딱 달성되는 게 없다 보니까 답답해가지고 모든 게 다 예 가로막히다 보니까는 제가 넘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걸 통해가지고 뭐 시아 왕국 상대 전쟁이나 캉 왕국 전쟁을 통해서 4개 이상을 당연히 획득할 수 있죠. 물론 이걸 할 거라면 당연히 시아 왕국이 더 매력적이고요. 상위의 이 북끝에 북쪽 끝 티베트 관습권역 다 얻을 수 있는 거니까 예 그런데 이제는 신앙심 이게 없어가지고 넘어가고 있고요. 더 기다릴 마음도 없고 진짜 이거 신앙심 모으기 위해서 신학 관심사 했는데 딱 한 번 100 신앙심 모이는 이벤트 뜨고 나서 또 잠잠하고 아 그냥 더 이상 그 주사위 굴림에 막힐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딨냐 분명 제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 같진 않은데 착각한 건 아니었어요. 분명 오늘 들어오기 전에 딱 4개 먹을 수 있는 거 생겼다 했는데 What?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초대를 할까? 아 지금 막 힘들게 시작을 했는데 준비를 하고서 만약에 초대를 해야 되는 거고 아무도 근데 초대에 응하지 않는다라는 상황이면은 또 때려 오케이 됐다 예스 이거 분명 예 있다라니까요. 제가 지금 그냥 오케이 한숨 게임이 지금 얼마나 답 지금 제가 날려버린 녹화에서 얘기를 하긴 했는데 굳이 여기서 또 언급하고 싶을 만큼이나 답답한 부분이 얼마나 제가 불합리한 상황에 놓였는지를 얘기하고 싶네요. 말 그대로 투정을 좀 부리고 싶은데 쿠킹2에서 제가 지금 운이 얼마나 안 좋게 흘러갔냐면 당연한 건진 몰라도 이제 강한 세력 옆에 다른 녀석들도 다 합쳐진다가 당연한 건진 몰라도 어디 있냐 여기 있다. 지금 제가 먹어야 했던 티베트 땅들이 예전 오래전부터 저에게 적용되던 상황이죠. 오래전부터 적용되던 건데 세계 최강국 1등 2등 이 저를 방해하고 있던 거죠. 계속해서 그리고 당제국까지 감안하면 1등 2등 3등 서로가 이제 한톡성이었으니까 얼마 전에 아비시드가 이제는 아라비안 제국이 독립을 했다지만은 요 녀석 계속 한톡성으로서 저의 지금 진출을 막고 있었으니까 그냥 예 하지만은 예 좌절하면 안 됩니다. 이제 눈앞에 왔어요. 눈앞까지 왔습니다. 합시다. 예 정신 나가면서 한번 해야죠. 근데 이제 바로 들어가면 안 되고 지금 아슬아슬한 전쟁이기 때문에 저희의 월등 우월한 상비군을 이용해가지고 튀어나오는 징집병들을 최대한 빨리 녹여야 돼요. 예 그것이 이제는 이 전쟁의 승기를 잡아줄 핵심적인 전략이 일 거고요. 그러면은 지금 수비자 중앙 진출자 있나? 중앙 진 없네요. 중앙 전문가가 없으면은 따로 선택을 해야죠. 뭐 특히 측면에서 기병대가 가장 뛰어난 쪽이 사기 손실을 일으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그다음 측면 공격수 당신이 이쪽. 오케이. 이렇게 해주고 전쟁을 선포하면서 바로 병력이 다 한 곳에 모이도록 한 다음에 상비군은 들어가면서
땅 점령 무시하고요. 진짜 땅 점령 무시하고 병력들을 계속해서 쪼개먹는 방향으로 갑시다. 그러면 여기에 최소한 한 지금 녀석의 징집군이 만 명 정도인데 한 5천 명 정도는 바로 제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중국이 지금 약하게 지원 와서 3천 명 정도 불러온다 하면은 그러면 3천 명 예 5천 제거 3천 2천 최종적으로 사라지는 거니까 예 2만 한 지금 3만 명 정도 될 거고요. 엄청 많아봤자. 그러면 여기에 저는 용병 조금 보태는 걸로 우위에 설 수 있으니까. 물론 지난번에 그러니까 제가 돈 들여가지고 좋은 용병 부대를 한 번에 다 샀다 보니까 AI가 살 기회가 없어서 안서도우브가 용병을 이용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얘도 돈 넉넉하니까 이번에는 제가 한 번에 모든 걸 다 살 만큼의 상황은 안 갈 거라서 돈을 아끼겠다라는 결정이 녀석이 한 4천명 5천명 용병을 불러 모으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예 두고 봐야 될 거고요. 그래도 예, 초반에 이 녀석의 한 3천명을 깔끔하게 제거만 해준다면 예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크게 의미 있을지 몰라도 그 중요한 변화 중 하나가 지금 선대의 중앙 직권화 계획에 반하여 처음으로 조영준님께서 봉신 페널티를 조금 감소시키고자 중앙 직권화를 낮췄습니다. 직할령 크기가 어차피 하나 남아있긴 해가지고 땅 막 넘겨준다고 그 실패했던 음모들 때문에 예, 남아 돌아가지고 예, 높음으로 낮춰놨고요. 오케이 귀족들로부터 병력 더 뽑아낼 수 있는 거 지금 있네요. 합시다. 페널티가 사라지는 게 더 좋겠지만은 예, 지금 중앙 직권을 더 낮추긴 그러니까 직할령 버리기도 그렇고 지금 상황에선 지금 너희가 나의 티베트 제국화 계획을 무산시킬 순 없어. 지금 당장 이렇게 선물 보내면은 돌아오서겠네. 36? 안 돌아설 수 있을 거. 오케이 당이다. 불가침 협정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네요 지금은. 아 잠시만 너 이교도 잘못했다. 버릇이 이거는 지난번 편에서 분명 이렇게 해야지 계획하고 있던 부분인데 여러분 네팔 왕국 먹으면서 무역기지 하나 또 획득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 언젠가 제가 직할집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그러면 얘 땅 뺏기 좋은 게 이교도 믿고 있게 만드는 건데 아 실수했다. 왜 내가 종교 개종시켰지. 반란 언젠가 일으키길 바라거나 불만을 무시하고서 획득해야 되겠네요. Damn it. 예. 언제나 한탄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것이 성공한다면 저의 이번 계획이 성공한다면 이 모든 한탄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면 갈까요? 아, 그 사이 병력도 늘어났네. 제가 사실 얘 나이 54세나 되다 보니까는 장군이 바뀌길 기다릴까 생각도 했습니다. 무력이 지금 형편없긴 한데 이 녀석 보면은 얘가 죽으면서 교체가 되면서 이 병력이 다시 충전되는 데 시간이 이제 걸리기 때문에 그 틈새를 타가지고 공격할까 싶기도 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솔직히 불안하긴 하죠. 예. 오케이. 이쪽으로도 뭔가 결과물이 있길 기다리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몽골과의 전쟁이 끝내 패배로 돌아서면서 몽골이 황제의 자리에 올라섰다고 합니다. 새로운 가문이 등장을 했고요. 물론 이걸로 인해서 중국은 몇 년간 오랜 기간 동안 그 불만이 가득한 상황으로 이어질 겁니다. 라네요. 오케이 평화협정이 끝이 났고요. 이것 자체는 오케이 돈은 더 들어옵니다. 다행히도 실크로드로부터 돈은 더 들어오고 안서 도우브가 옛 당 제국의 충신으로 남아있는다 해가지고 그 중국과 불화관계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봤는데 아쉽게도 그렇지 않네요. 여전히 그냥 예 당 제국의 그러니까 라오 제국의 충직한 개군이요. 과격한 표현이지만 얼마나 이 녀석과의 이 녀석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였는지 생각한다면은
당연한 결과물일지 몰라요. 이름을 부르는 게. What? 이제서야 또 암살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진짜 할 말이 없네요. 할 말이 없네요. 모든 거 다 준비하고 이제는 들어갈까 하니까 저쪽에서 물론 3, 4명 더 죽이긴 해야 됩니다. 어? What? 지금 예, 이 가문의 왕자가 저희 쪽으로 넘어왔다는 거 같네요. 아, 그러면서 이제 다시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병력을 모아야 되니까 이쪽으로 온 다음에 약탈을 일삼을 거다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허, 예, 모험가가 된다 이거죠. 혹시 그냥 바로 초대 잠시만, 너 이렇게 안서도브 밑에 있다는데 저희가 지금 약탈 대상이 되기 참 좋겠죠. 이렇게 애 한 명 더 죽이는데 성공했고 이제 두 명만 더 죽으면 50세, 65세 더 이상 자식 안 나올 거고 얘만 죽이면은 땅 하나 먹습니다. 그러면 땅 3개짜리 전쟁을 선포할 수 있고 그러면은 예, 상관없네요. 상관없네요. 달라지는 거 없죠. 하지만 음모가 지금 성공 확률이 글쎄요. 얼마나 높을지 봅시다. 75. 아, 한 명 더 들어올 수 있다. 이게 106%. 106%. 운이 좋다면 빨리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그럴 리 없죠. 오케이, 여러분 충분히 제가 오프닝을 그렇게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았으면은 좀 더 상황 시기 막 보면서 진행을 할 텐데 예, 하겠다 했죠. 하겠다 했죠. 더 아, 이거 지기만 해 봐라. Alt+F. 아. 예, 갑시다. 땅 4개. 더 이상. 어디 있어? 공장형이니까 여기 어딘가? 여기 있다. 예, 이거 땅 4개 획득한다. 이 사람이 제 밑으로 넘어온다. 분명 얘기하고 있고요. 예, 명분을 이용하는 거고. 여기 땅 하나 준 녀석의 명분을 갑시다. 몽골로부터 침략을 받을 때 들어갈 거. 아, 만 명이야. 갓데멧. 침략 받을 때 할 거 그랬다. 벌써 만 명. 지난번보단 작다는 건 예, 분명 핵심적인 요인이긴 한데 그렇지만은 여유를 느낄 병력은 절대 아니네요. 데멧. What? 아씨, 병력 반란군이 있었네. 무시해요. 이거 참나. 오케이, 여기에 튀어나오는 거 많아봤자 2-3천 명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병력 쓸데없는 걸로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녀석들 계속 높게 만들고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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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용병 보자. 용병. 아, 그리고 어머니 어라? 지금 무너져 내린 황가의 경비대를 불러낼 수 있다는 게 이상한데요. 왕권이 바뀐 거죠. 제국이 다르잖아요. 이 가문의 공주와 결혼을 한 거인데 오케이. 저야 뭐 버릴 필요는 없죠. 1500명 불러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병. 용병 없이 일단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보자 할까 했는데 최소한 오케이. 지금 7200명이 있는 거 있네. 450밖에 안 들고 이거 하나는 바로 뺏는 걸로 승기 확실히 잡을 수 있겠다. 오케이. 그럼 이제 바보 같은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승리로 저희가 갈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지금
내 지휘관은 전장에서 궁지에 몰려 적군에 의해 오케이 내 장군이 죽었다는 얘기구나. 8,400명 대 200명 정도의 전쟁에서 방금 장군 죽었다고요? 잘 죽었네. 잘 죽었네. 아. 우라통이 터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 게임을 하면서 잘 느끼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다음은 얘인가? 오케이. 궁정에 지금 초대할 수 있는 것 좀 없나? 제가 그 갖고 있는 자식 중에 제 자식은 아니었나? 예, 형의 자식이었을 거예요. 얀웨이의 자식 중에 특별히 신경 쓰고 있는데, 예, 시퀸에게 그 지금 강인함 속성이 있다 보니까 무력 전통을 무력의 특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어떤 제가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 중 하나를 또 얘기하는 건데, 2시간 그 넘어갔던 이유, 또 다른 이유 중 하나가 몇 편 전에서 그 평상시보다 반의 속도로 0.5 속도로 막 이동 그 더 신경 쓰는 얘기를 했었죠. 이 게임 쿠킹의 경우에 진짜 신경 쓴다면은 그거의 반의 반의 속도로 진행할 수도 있죠. 어떤 의미냐면은 얘한테 지금 무력이 뛰어난 사람을 교육자로 지정을 하자라는 식으로 생각하면서 지금 초대에 응하고 그 다음에 교육을 결정짓는 게 이런 거니까 놀라운 전략가, 예, 놀라운 전략가와 실제로 측면 공격수 이런 거 획득할 수 있도록 그럼 얘를 불러들인 다음에, 문제는 종교예요. 종교가 이상한 걸로 넘어가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물론 개종을 얼마든지 요구할 수도 있지만 교육 끝난 다음에, 예, 문화만 문제가 되지 않으면은 나와 같은 문화 종교는 아무거나로 하죠. 옵션이 최대한 열릴 수 있도록. 놀라운 전술가 없나? 오케이, 그냥 전략가라고 하는 특성 자체가 마음에 드네요. 근데 얘는 지금 용병 부대의 장군이죠. 제가 군대를 직접 이끄는 데 사용해야 되니까 넘어가야 되겠고. 아니다, 상관없다. 잠시만, 이미 그러면 내 궁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아, 용병이 용병으로 남아있는 거는 상관없나 보네. 오케이, 요거에 지금 요거에 시간 지금 드리려고 하는 거 결코 아니니까 아무거나로 다시 돌아온 다음에, 누구였어요? 가장 뛰어난 무력 괜찮은 애가, 예, 예, 초대시킨 다음에 교육자로 만들죠. 종교 바뀌면 제가 나중에 또 신경 쓰기로 하고. 오케이, 이거 자체만으로 약 4,000명을 제거할 수 있겠어요. 빠르게 움직인다면. 무슨 반란군이, 아, 귀찮게 하네 진짜. 중보병이 반란군의 경우에 700명이나 있다니 참. 오케이, 이게 됐으니까 교육자, 무력 뛰어난 사람, 너 관계가 지금 안 좋으니까 이상한 교육을 시킬 수 있으니 선물 정도는 보내줘. 아, 얘 종교 개종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선물 방금 한 걸로는 충분하지 않네요, 아쉽게도. 명예자기, 오케이. 너에게 군사 관련된 명예자기가 있었는데 이미 누군가에게 갔나 보네요. 상관없다, 그냥. 이걸로 이제 개종시킬 수 있고. 가만, 가만, 가만. 오케이, 500명 높게 했고요. 3,500명 갑시다. 잠시만, 이거 잠시만, 지금 공성전을 진행하고 있다고? 아, 내 땅 하나가 여기 소속돼 있었구나. 오케이, 오케이. 이제 60명 잡혔네. 취소하자 이거. 못 이긴다 저거. 여기서 600명이 날려버리고요. 왜 반란군이 지금 이렇게 약한 애들을 막 잡으려고 하지? 땅 점령을 하지 않고? 뭐하는 거야 이건 너? 뭐하는 짓이야?
이미 8,000명이 저쪽에서 대기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저희가 압도적인 병력을 확보할 수 있어서 이쪽으로 모이라고 하죠. 공성전은 중요하지 않지만 모이기 좋은 위치니까요. 병력이 모이기 좋은. 이렇게 녹여버렸고 가만. 잠시만, 내 땅을 그냥 지나치고 있는 반란군이었어? 나랑 오케이, 안서 도우부의 반란군이잖아.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 와, 또 죽었어. 내 열심히 싸워주러 가는 건 좋은데 이 사람들아, 지휘관이 살아남아야지 병사들이 더 살아남지. 오케이, 교육자이면서 장군이 돼도 되니까 얘 죽지 않길 바람. 잠깐만, 너 측면이지? 근데 측면 공격수지. 그러면은 보자, 너가 사기 중심이었던 걸로 기억하니까 얘 중앙을 사기 중심으로 가고 측면 보너스를 이렇게 합시다. 아직 잡아야 되는 병력 많이 남아있죠? 들어가자. 아이 반란군? What? 라살 통치자로 세우기 위한 거에. 오케이, 반란군이 딱히 드러나지 않는데. 요거죠. 요게 지금 이 반란군의 핵심인데. 우리 유파스카 이거를 상대하고. 예, 지금 인도 쪽에 있어야 되는 녀석이 왜 내 땅 먹고 있어? 뭐하는. 그만. 숨 고르고요.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나겠어요. 오케이, 노련한 전술가로서 자라났군요. 능력치는 좋죠. 능력치는 좋아요. 더 좋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오케이, 후계자 준비 끝났고 너 천재에서 영재로 가라앉았네. Damn. 오케이. 천재 여자아이가 바로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딴 애들 신경 쓸 필요 있나? 지금 현재 조영준님 나이를 감안하면 10년 정도는 더 살 거고 미리 자식 만들어 놓고 가면 안 좋으니까 나이 차가 지금 심하면 좋은 거고요. 승계가 이루어졌을 때쯤에 자식이 나오면 좋으니 다른 사람 없으면 바로 얘한테 갑시다. 오케이, 두 명이나 있다. 근데 이렇게 나이 차이가. 문화권은 괜찮은데 능력치도 훨씬 좋긴 하다. 소심함, 다정함, 공정까지 있고. 허허, 너 명분이 내부 땅에 대한 명분이고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기다리면은 분명 애들이 낚아채워질 거기 때문에 지금 옵션이 열려 있겠다. 둘 중 한 명 그냥 하는 게 좋은데. 지금 당장 승계권이 넘어간다면은 얘가 좋고 10년, 20년 후가 될 거라면 얘가 나은데 얘로 갑시다. 지금 조용준님이 안 죽을 거라 믿고. 예, 믿고요. 살아남을 거라 믿는다는 얘기를 하니까 제가 중요한 부분 하나 언급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지난번 넘어가버린 그 시간 동안에, 예, 날아가버린 시간 동안에 제가 알아본 거에 대해서 언급한 게 있는데, 궁정의사 이 부분의 속성을 잠깐 그 알아봤습니다. 궁정의사가 성공적인 치료를 하냐 마냐를 결정짓는 게 당연히 학력이 중요하면서도 그 치료를 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그래서 치료를 부탁합니다 버튼을 누르기 전에 선물을 보내가지고 관계도를 최고로 높인 다음에 그 다음에 OK를 눌러주는 것만으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는 유대인이면은 유대교를 믿고 있으면은 또 몇 퍼센트 더 증가되고
명의 특성이라든가 아니면 신학자 특성 똑같은 무게를 지니고 있어서 지금까지 저는 궁정 초대를 하는 게 명의를 불러오는 것 때문에 기다릴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명의 없더라도 그냥 그 뛰어난 학자 그 일반 이 사람들 다 갖고 있는 거 예, 위대한 신학자 이거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보너스가 동일하다고 합니다. 물론 둘 다 가지고 있으면 정말 기가 막힌 거지만 굳이 궁정 초대를 기다리면서 의사 없이 가는 것 필요 없고 그냥 궁정 초대를 통해 가지고 너 뛰어난 신학자네 학력도 나쁘지 않고 관계 이제 개선시킬 수 있으면 기본적으로 좋으면 더 좋지만은 나쁘지 않으니까 너를 이용하자 해서 초대한 다음에 의사 그냥 때려 박으면 돼요. 지금까지 그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걸 생각 안 했는데 오케이 저의 병력 이제 거의 다 모이고 있고 얘 6,000~7,000명 어딘가 있던 거 봤는데 안 보이네. 아 컴온 이 무슨 어이없는 오케이 너 지나치려고 하는 건데 내가 지금 계속 가로막고 있는 거구나. 가 지금 초록불입니다. 초록불 지나가세요. 2만 명이 어딘가 공성을 방금 했다는 건데 아 여기 여전히 항상 얻고 있는 남장이요. 예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오케이 저 6,000명 저거 잡으면 되는데 봅시다. 경기병이 기병이 엄청 많은데 험악한 지형이 오히려 기병에 대한 페널티를 주지 않았나? 이게 보너스 안 주고요. 궁기병이 아니라 경기병이었으니까. 저희 쪽 페널티 다 들어오는 건 그냥 페널티 다 들어오는 거니까 무시하면 되고 병력 차이 보면은 저희가 우월하고요. 예, 기병 숫자도 오히려 저희가 우월하니까 아니다. 3,900, 2,400. 기병 쪽에서 밀리네. 기병이 정말 뛰어난 거라지만은 원거리 전에서 저희가 압도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면은 이거 그냥 끝낼 수 있어요. 그 운이 좋으면 됩니다. 제발 원거리 전에서 그 저희가 궁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예전에 확인했다시피 문화 건물을 통해 가지고 제가 뽑은 상비병들의 그 궁병 상비군 내 궁병 능력치를 계속 향상시킬 수 있으니까 초반에 이 전술 단계, 그 원거리 전 단계의 보너스가 극대화될 수 있는 장군 뽑고 궁수 최대치로 늘리면은 초반 단계 사기를 팍 꺾어 나가게 만들면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게 제가 선택해야 되는 가장 이상적인 전술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할 수 있죠. 일단 병력 차이로 인해 가지고 저희 벌써 한쪽 뚫고 있고요. 원거리전 해라. 예스, 궁수 공격. 이쪽은 별로 차이가 없는데 예, 중앙이 지금 상대방이 더 우월해가지고 뚫리고 있긴 한데 측면부터 깨볼 수 있다면은 걱정할 필요 없죠. 아, 정지해가지고 정지했네. 이런 뭔가 이상하다 했어요. 예스, 끝났네. 그만 빨리 측면 공격 들어와야 돼. 제발 뭐지? 이거 진짜 제 운이 나쁜 건가요? 어떻게 된 게 장군들이 맨날 죽어. 오케이 양동 공격. 오케이 약간 위험하긴 했는데 이제는 이쪽은 저희가 이길 거고 이제 양동 다시 들어가고 예스. 손실이 좀 크긴 했네요 지금 이번 싸움. 예, 손실이 가볍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었어요. 이렇게 적 병력 지금 29,000 있는 거 보이고 얘 계속 쫓아다니면서 삭제를 해버릴 수 있으면은 끝입니다. 29,000 대 저희의 3만 정도 모이는 걸로 예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지금 잘못 선택했다. 얘 빨리 들어가게 했어야 됐는데. 오케이 여기에 3,000 또 있네. 하지만 합치기 힘들 거고요. 저 병력은 합치기 힘들 거고 아 보급 제한 페널티 걸리기 전에 빨리 움직였어야지. 예 3,000 9,000 그 잠깐 취소한 게 6,000명 죽게 만들었죠. 회복하는데 시간 오래 걸릴 거고 갓다멧. 오케이 6,000명 너 보충하고 있으라 해. 너 빨리 그냥 나가고 아. 이렇게 후퇴하고 있는 이 3,000명과 이 3,000명이 끝내 합류를 할 건데 이미 사기가 꺾여 있는 부대가 그 끼어든다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훨씬 유리하게 전투를 이끌어갈 수 있고요.
오케이, 이제 거의 다 오고 있는데 나이스. 겨울 동안 이동한다고 얘도 보급 제한 걸리고 중국의 병력만 있는 게 아닌가 봐요. 이렇게 저쪽 끝에 5,000명. 왓? 여기에 지금 보급 제한이야? 7,000이네. 어휴, 빠져나오자. 오케이, 요거랑 요거 합류해서 이거 싸움이 벌어지는데 저희가 이길... 아, 장군 보자. 측면 너 이미 선정돼 있고 왕국의 운명을 건고겠다. 지금 장군들 계속 죽어나오고 있는데 왕가에서 가만히 있을 순 없고 저희의 가장 뛰어난 후계자를 그냥 맡길까요? 여기에다가 현명한 선택은 아니겠죠? 오케이, 제가 직접 끼어들까요? 결혼 같은 거 생각하면 오랜 기간 더 준비돼야 되고. 오케이, 이러면은 송영승님이 후계자 자리를 물려받을 가능성 열리면서 예, 전쟁에 끼어들라고 합시다. 더 현명한 선택들 분명 있을 수 있겠지만은. 오케이, 병력은 저 녀석이 더 많지만은 사기 차이가 후퇴를 먼저 하게 만들면서 제발. 아, 계속 왜 정지 단계에 멈춰있냐. 오케이, 2만 명 좀 있으면 도달하네요. 저희 땅 내 이거 2만으로 보급 올라가죠. 라사에서 싸우는 게 최상이겠고. 신앙심 얻기 위해서 이거 하고 있는데 지금은 신경 쓸 때가 아니고요. 바꿀 수 있는 대로 이거 바꿔야 될 텐데. 오케이, 요거 공성 병력 일터라도 빨리 끝내자. 예, 전에서 오기 전에 땅 하나 정도는 뺐고요. 그럼 보통은 이거 재탈환하기 위해서 병력이 이동할 때가 많으니까 보급제 안 걸리는 땅으로 다 뭉쳐서 보충. 아, come on, really? 오케이, 저희 병력이 더 많죠? 예, 다 뭉치라고. 그럼 오히려 이동을 취소시킬 수 있고요. 이렇게 취소 안 되면은 지금 정확히 3월 27일, 3월 20일까지 기다려보죠. 취소 안 한다면은 오케이, 취소했네. 그럼 다시 이젠 좀 더 적기를 기다려봐야 되겠고. 아, 이거 제발. 예스, 이겼다. 2대1이었지만은 이제 후퇴하는 병력만 계속 따라잡으면 되니까. 오케이, 얘 들어오는 걸로도 지금 상황을 뒤바꿀 순 없고요. 오케이, 2만 명의 시간 낭비하고 있을 동안 저는 땅 점령한 걸로 인해서 점수 계속 획득할 수 있죠. 그렇지. 오히려 방어. 예스! 방어. 아, 걸 잠금 장치가 안 된다는 거 계속 잊어버리네요. 예, 얘는 더 이상 추격할 수 없고요. 좀 있으면 2만 명 지원하러 오니까 이제 얘 싸우러 가야 되겠고. 오케이, 이쪽 병력 다 뭉쳤고. 5천 명이 또 있네. 흩어져 있다는 걸 이용해서 지금 승기를 잡아야 되는데 패주가 없다는 것 때문에 2만 명 상대로 저희가 한 번 이기면은 끊임없이 삭제할 때까지 싸울 수 있죠. 예, 엄청 위험한 예, 도박성 게임을 만들어 버렸는데. 오케이, 아까 후퇴하던 애들과 합류하면서 예, 최대 병력이 이제 3만 3천을 증가했습니다. 그럼 저희 상비군 또한 이제 합류를 준비해야 되겠고요. 최후의 전투. 지금 상황에서는 용병도 뽑는 거는 전쟁이 끝나기 전에 문제를 그 용병이 빠져나올 문제를 일으킬 거라서 감히 손 못 대겠고. 이 5,000명이 이 3,000명 계속 붙잡는 걸로 갈까? 어차피 보충을 아예 노노노노. 최후의 전투 한 번 이기면은 모든 게 끝이니까 그거 하나 이기기 위해서 이제 모일 때예요. 예, 모입시다. 솔직히 상비군 징집으로 인해서 이렇게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니까 상비군을 지금은 징집하지 말도록 하면은 용병을 더 뽑을 기회가 생길 것 같긴 한데.
아, 어차피 시간 내. Shit, man. What? 빨리도 도달한다. 말도 안 되게. 오케이. 지금 혹시 빠져나올 수 있나? 이거 거리가? No. 책략의 달인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았는데 이런 거에. 일단 측면 공격수 당연히 넣어 들어가고. 사기 손실. 그 다음엔 그냥 대장 너가 방어 38%, 방어 38%, 방어 특성 다 죽었나? 다 죽은 것 같네. 오케이. 움직임이 취소된다면은 제발 취소되라. 저에게 굉장히 좋은 징조죠. 댐, 취소 안 된다. 취소 안 되네요. 오케이, 왕까지 너 왕, 너 그럴 필요 없다. 예, 조용주님 도와주러 오실 필요 없고요. 오케이, 저희의 5,000명 병력이 먼저 지원 올 거니까 이거 당장에 좀 안 좋은 상황 이어지더라도. 오케이, 하루 차이로, 예스, 하루 차이로. 보급 페널티도 거의 안 받고요, 저희가. 좋네요, 이거. 상황 잘 흘러갔어요. 오케이, 지금 이 정도 병력 규모가 서로 싸우고 있는 거라면은 실제로 어떤 측면에 기병만 뭉쳐있다라는 게 더 의미가 있을 거고요. 오른쪽 끝에 그냥 기병 부대가 딱 들어온다 이거죠. 로안의 군대? 왜 그게 생각나는지 모르지만. 예, 벌써 한쪽 다 양쪽 이 막 몇만 명씩 분할돼 있는 상황에서는 예, 3,000명 정도의 기병이 한쪽에서 쫙 몰려 들어간다. 이런 게 더 효과적인 전술을 만들어 줄 거고, 나머지는 적절하게 분배시키고, 그다음에 여기에 예, 왕자가 다른 잠시만. 여기 이미 측면 해 놨지. 얘보다는 왕자가 훨씬 나으니까. 예. 지금 혹시 지휘관 더 적절한 사람들 있는데 안 채워진 거인가? 확인해 보죠. 오케이. 너 강인함. 강인함 분명 개인 전투 기술 뭐 이런 거 나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글쎄요. 교체할 가치는 없을. 얘 한 명 정도만 교체해 주고. 그러면은 강인함 너. 그 다음에 장군이 있는 게 나오니까 마지막 이렇게. 그러면은 총 두 부대 여섯 명 장군 배정이 됐고 운명을 건 전투입니다. 과연. 오케이, 지금 현재 150. 예스, 이쪽 이기고 있고요. 이쪽 비등, 이쪽 진다. 그만 그만. 오른쪽 저희가 오케이. 왼쪽 무너뜨리는 거, 중앙 무너뜨리고 있는 걸로 인해서 이기겠어요. 하하, 예스. 거기다 이제 3,000명 들어가는, 예스, 뛰어난 전술 딱 하나. 기회주의 들어가고. 뭐해? 뭐해? 오 마이 갓. 이번에 만 명 정도 죽일 수 있으면은 저희가 게임, 예, 끝나죠. 지원군이, 사기가 가득 채워져 있는 지원군이 들어오더라도 먼저 언제나 후퇴를 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오케이, 3대1 나이스. 그러면은 보자. 요 녀석을 용병으로 분리시킨 다음에, 얘가 지금 용병이죠? 예, 용병과 그 다음에 저의 상비군이 같이 들어가라 하고, 18,000명 중에 반 나눈 다음에 들어가라 하고 공성을 하고 있죠. 보급 제한도 다 걸리고 있을 필요 없고, 엄연히 땅을 먹어야지 빨리 100%를 만드는 거니까. 아나톨리아를 위하여 지하드가 발동됐네요. 큰 비잔틴 제국 끝날 것 같습니다. 이슬람으로 전환될 것 같군요. 너무 강해요 저 녀석. 공성전 보급 제한이 이제 사라졌고, 얘가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지원군 아무리 많더라도 예,
계속 이젠 잡을 수 있죠. 2,000명씩. 두 개 좋고 하나 안 좋고. 예. 두 개 좋고. 포로 좀 만들고 장군 붙잡으면 정말 좋겠는데. 장군 지금 직접 이끌고 있었죠, 부대를. 걔 이때를 대비한 것 같은데. 역전을 노려보려고 하겠지만은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승리를 하고 있을 때는 패주 안 한 거 정말 다행이라 생각이 들죠. 얘네가 쭉 도망간 다음 완전 보충해가지고 다시 달려들면은 여간 귀찮은 게 아니니까요. 오히려 사기가 가득 채워져 있는 녀석이 그 돌이킬 수 없는 저희 세력에 딱 부딪히니까 바로 엄청난 그 피해로 이어지네요. 이겼습니다. 이제 시간 쭉쭉 흘러가게 하면서 갑시다. 예이. 왕복 설정해 두고요. 약탈 부대가 저기를 털고 있네. 잠시만, 내 병력 갑자기 what? 용병 사라진 거 아니죠? 뭐냐? 지금까지 승리한다는 얘기만 떴는데 what the hell? What? 뭐죠? What the hell? 지금 상비군 어떻게 3,303명 반으로 쪼개진 거, 이게 상비군 이상하게 된 거 아니고 용병이 많이 죽었네요. 7,000명으로 시작했는데. 오케이, 지금 신앙심 많이 얻어야 됐으니까 잘 됐다. 독실함으로 가죠. 오케이, 어느 순간 제 병력이 반으로 쪼개졌는지 모르겠지만 제 병력이 계속 이길 수 있는 상황은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예, 신경 안 써도 되겠고요. What? 얘 보충할 시간 보충하게 내버려두면 안 되는데. 오케이, 공성 포기하고 아래로 내려갑시다. 그러면은 예, 저희 둘이 합쳐지면은 이 12,000 상대할 수 있으니까요. 다행히도 와, 운이 좋네요. 운이 좋았어요 지금. 오케이, 이거 갖고 이제는 여기로 가야 되겠고요. 어떻게 된 게 녀석의 반란군과 안서도우부군이 힘을 합할 수 있지? 뭔가 꾸릿꾸릿한데요. 어, what? 5,000 제 땅을 지날 동안은 눈에 보여드니까 여기에서 그냥 빡 생성됐다는 건가? 어이가 없네. 아, 졌어. God damn you.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오케이, 전 빨리 후퇴를 팍팍 해야죠. 병력 보충될 때까지. 아, 뭐냐? 오케이, 좀 있으면 용병 해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남아있는, 오케이, 6,000명의 가용 병력이 있었네요 지금. 아마 적군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다 아마 이런 것 때문일 텐데. 오케이, 3,000명이 여전히 붙잡혀 있긴 하지만 딴 땅에 불러들일 수 있고. 아, 뭐. 용병 고용하고 있는 이상. 오케이, 돈 플러스로 돌아서기 위해서 지금 어차피 1,000명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일단 해산할까? 글쎄요.
제 병력 갑자기 반으로 쪼개진 게 보급 제한 때문이었나요? 그게 지금 가장 문제가 심했는 심각한 거였는데 지금 이런 내부 사정 신경 쓸 마음 전혀 안 들죠. 반란군 따위 빨리 저리 치우라 하고요. 얘 지금 보급 제한 안 걸리는 거 보면은 아닌가? 걸릴 만한 게 아닌 것 같기도 하나. 제 땅에서 2만 명 정도는 얼마든지 예 보강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 이런 거는 금방 일단 공성 다시 탈환하고. 왜 수비? Oh my god! 방금 5천 명 죽는 거 봤나요? God damn it! 오케이 제 땅만 돌아다닙시다. 얘 물리칠 때까지는 어이가 없어서 원. 물론 요거 15,000? 37,000. 겨울이 끝났을 때 이거 겨우 15,000이네. 오케이 요거를 공성하러 올 테니까 다시 여기에 병력 모이고 있으라 하죠. 1,000명씩 충전되니까 그만. 누구? 일단 폭로하고요. 그런 이상한 음모 그만 꾸미라고. 또 약탈 어디선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 넘어가고. 매달 1,800씩 51,000. 예, 최대 숫자는 저쪽이 우월하네요. 와. 아, 계속 저거 꾸미고 있네. 언제나 너무 성급하게 가나? 어? 그리고 얘 사망하게 만들었네. 그러면 이제 얘 나이 들어서 죽으면은 저의 봉신에게 땅이 넘어옵니다. 예이 예이. 용병 사라져도 마이너스가 되는구나. 오케이 2600명밖에 없는 거. 하지만은 징집한 용병 사라지면 최대 숫자 이길 수가 없죠. 전투에서 한 번 이기면 모든 게 끝이고 얘 지원 병력 더 없을 것이 분명하니까 지금 병력이 비등하겠다. 이게 잘 쪼개가지고 천천히 이동시켜서 보급 페널티 없는 상황에서 들어갑시다. 어우 마 벌써 용병 지금 빠져나가면 안 되죠. 2,000명. 예, 빌려야 되겠고요. 오케이, 지금 상비군에 충전된다고 돈 엄청 나라니까 상비군 더 이상 충전하지 말라 하고요. 오케이, 상비군 충전 끝나는 대로 돈 플러스로 돌아서고. 술 마시냐 지금. 술고래 특성. 오 마이 갓, 지금 뭔 짓거리야. 오케이, 해보자 이거죠. 제발. 보충 속도가 저희가 지금 적이 적군 영역으로 들어온 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더 높다는 것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어? What? 방금 그게 뭐였죠? 보급 제한 여기에서 요거 18,000명 보급 제한이었는데 그래서 페널티 있더라도 심하지 않겠지 싶었... Oh my god. AI 보급 제한 페널티 안 받는 거 정말 쓰레기. 이게 공성이 진행될 동안 저희 다시 보충 더 할 거고. 아슬아슬 하겠네. Come on, come on. 요거 땅 먹을 거 여러 개 있죠? 그러면은 빨리 공성이 다 끝난다 하더라도 시간 걸리니까 그동안 아, 병력 우위가 점해지기가 불가능하겠네. 오케이 남장령 먹겠다라고 공성전 바로 진행할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사소하게나마 피해가 있을 거니까 그때를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들어간다면 오케이. 직접 공성 안 하네. 오케이. 여기 있는 땅들 다 2,000명씩은 방어하고 있어 가지고 그런 거를 사소하게 실행할 수 없고 자기도 이제는 역전이 일어날 거 아니까 그런 거 한다면 오케이. 이제 바로 들어가네. 이제 마지막 남은 땅 700명 이거 바로 할 거고 가능해지는 대로 들어가야죠. 제발 마지막이다. 이거 실패하면은 그냥 예 물 건너 갔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더 뛰어난 장군들 뭐 측면 더 최강인 거 맞고 중보병 지휘관 있었네. 왜 눈에 안 보였지? 아 너가 얘잖아. 중보병 지휘관을 중간에 넣자. 류이가 너 사기에 측면에서 사기를 꺾으려 하는 게 낫고 중보병 최대한 잘 활용하고 너가 사기 꺾으려 하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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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쪽 낫고 이쪽 낫고 이쪽 낫고 예스. 잠시만 거꾸로잖아. 어 근데 갑자기 여기 역전 800 예스. 중앙 저희가 이기고요. 아 다행이다. 오케이 이젠 더 이상 지원군 없을 거라 믿겠습니다. 오케이 적에 어? What? 전쟁을 통해가지고 유일하게 막고 있었던 녀석을 살해했네요. 이야 이거 꾸며도 이렇게 꾸밀 수 없네요. 아 병력 손실이 너무 차이가 안 난다는 게 아쉽지만 오케이 너 어디로 도망가니? 린싱으로 예, 땅 재탈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병력 우위를 확보했을 때 무조건 높게 만들어야 돼요. 지금 이거 반란군이 독립한다는 걸로 인해 가지고 이겨서 이 전쟁에 지금 신경 뺏겨 있을 동안 이 반란군이 이겨 가지고 이 전쟁이 그냥 취소가 되는 식으로 가면은 또 RTF4 지금 물먹이도 정도가 있지. 어떻게 된 게? 네, 전쟁 중에 얘네들 딴지 못할 거고요. 신경 끄고 지금은 딸들 중에 아무나 또 결혼시키는 것도 생각할 수 있으니까 예스! 계속해서 이놈들 다 죽이고 있네요. 예, 장군을 죽이기만 하면 되는데 오케이, 장군 아예 쓰지도 않았네 이 전장에. 오케이 이 정도 차이가 만들어지면 이거 공성 일단 재탈환 한 다음에 다시 따라잡으러 가도 되겠어요. 한 5일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그리고 이거 진행하고 있을 동안 이렇게 상비군 천천히 보충 39 뭐 마이너스로 돌아서지만은 천천히 보충하고 있고 아 나이스. 이 녀석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다 혹시 이렇게 죽이는 걸로 인해서 저희 봉신에게 이 땅들 넘어오는 거 아니에요? 너 지금 이미 한참 물 건너갔네. 자식들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오케이 이거 빨리 공성하고 발이 빨리 마지막 오케이 페널티 좀 없앴고 컴온 컴온 2,000명씩 죽이는 거니까 세 번만 더 하면 끝나죠. 예. 그리고 보급 제한 지금 여기 걸릴 것 같지 않고요. 이 땅들 몇 천명 죽어나가게 하는 여기 목표인 땅이긴 하니까 공성 너 이제 좀만 더 하면 끝나요. 모든 병력 삭제가 되니까 삭제될 때까지 No? 배신을 할 만한 사람 아니에요. 오히려 너가 문제지. 귀뜸해 주고요. 오케이 여기 페널티 걸리는데 1,000명밖에 안 죽어야 되고 오케이 이번에는 여기 공성합시다.
들어갔을 때. 아, 지지할 때가 아니었나. 왜? What? 오케이, 12,000으로 갑자기 줄어드네. 겨울이라는 게 가벼운 겨울, 그 다음에 포근한 겨울 이렇게 등급이 많군요. 저는 한 번 딱 깎이고 다시 정... 두 단계밖에 없을 줄 알았어요. 여름, 겨울. 상관없나 근데 지금 상황에선. 오케이, 2,000명밖에 없으니까 이쯤 되면은 용병이랑 상비군 분리하고 예, 주부대만 쫓아가라 하죠. 어차피 보급 제한도 걸릴 겨울이라서 이게 근데 최하인 것 같습니다. 12,000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것 같으니까 잘 딱이죠. 네, 딱. 그리고 그 사이에 아, 너 깃발이 왜 바뀌었나 했는데 안서 도우부가 지금 예, 몽골 밑으로 내려간 것도 깃발이 바뀌었구나. 그리고 병력 6,000명을 또 뽑을 수 있... 저런 식이네요. 6,000명을 또 뽑았네요. God damn you. 제 병력보다 많지 않다는 것 덕분에 지금 크게 긴장하지 않았지만은 얘가 삭제될 때까지 Come on. 1,200명. 이건 죽일 수 있겠지. 이젠 최후의 1,200명. 800. 오케이, 이제 분리시키려고 하네. AI 쓰레기야. 오케이, 올라간 다음에 여기 공성 끝내고 요 6,000 잡고 그 다음에 내려가기 시작해야 되네요. 적 영토에 있다는 것 때문에 여기로 들어갈 때까지는 징집 속도가 엄청 느릴 거예요. 그것만 믿고 가야 되겠고. 오케이, 바로 들어가고 지금 쫓아다니게 만들 건가? 오케이, 이렇게 하면 취소되고 들어가고. 아, 예. 오케이, 다행히도 계속 공성하려고 하네요. 지금 아군 영토에 있으면 1,000명씩 보충할 텐데 여기로 오면 2,300명씩이라서 크게 걱정할 필요 없죠. 오케이, 지금 백기 협정 화이트 피스 하자 이건데 그럴 리가요. 지금 티베트 제국이 눈앞에 있습니다. 아른거리고 있어요. 이 정도로 전투로 인한 보너스를 점수를 얻었겠다. 이제는 근데 계속 땅을 먹으면서 이거 획득을 못하게 만드네. 내려가는 순간 이거 다시 탈환을 할 것 같은데. 지금 전투로 인해서 점수 얼마나 얻었다고요? 지금 예, 51%죠. 오케이, 요거 뺏겨도 요 밑에 있는 목적 이 되는 땅이 3개나 있으니까. 잠시만, 너 혹시 반란군으로 인해서 이거 뺏겼... 갓! 방금 전쟁 중에 여기 공작령을 뺏겼습니다. 아! 예스! 하지만은 아까 전투로 인해가서 요 뺏었으니까 땅 3개 먹는 건 매한 마찬가지죠. 예스! 오케이. 빨리 들어와서 그냥 땅 먹읍시다 이제. 요거 뺏겨도 되니까 요 두 개만 먹어도 될 거예요. 솔직히 목적지가 아닌 땅들 먹어도 점수 되니까 여기 있는 거 빨리 그냥 먹는 걸로. 오케이, 점수 차이가 심하게 안 난다. 어퍼. 이거 땅 뺏긴 거 얼마나 지금 점수가 안 좋지? 예, 라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게 50%죠. 예, 공정열 라사 지배하고 있다는 게. 한 바퀴 돌아야 되겠네요. 빨리 요거 점령하고 이 두 곳을. 아, 칼리프 이 쓰레기. 예. 바로 저기 다 재탈환하고 넘어가. 와, 어떻게 겨울로 인한 보급 페널티가 이렇게 심하냐. 오케이, 기다리자. 기다릴 틈. 다시 나온 다음 보충 대기에 만들고. 어우씨, 근데 그 사이에 쉣, 9,000명이 모였네요. 예, 지금 샤 뭉쳐 있어야 되네. 뛰어난 전술로 인해서 승리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중국의 황제가 서방으로 다시 또 병력을 보냈다고 합니다.
오케이, 일단 아군 영토로 넘어가서 보충 더 받으려 하고 병력을. 이렇게 겨울 페널티 지금 끝났으니까 14,000명까지 가능. 오케이. 오케이, 오히려 들어온다. 방어 페널티 받으면, 보너스 받으면서 싸운다면. 제발. 제발. 칼리프 외에 손. 오케이, 이제 병력 들어오고 있네. 이겼다. 전투로 인해서 75% 점수 얻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아직까지. 예, 이 모든 전투가 61%밖에 안 된다는 거. 예, 끝났죠. 근데 이제 올라, 녀석도 후퇴하면서 올라갈 거고 여기 이제 먹은 다음 올라갈 수 있으니까. 예, 끝났어요. 지금 뭔가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끝났습니다. 이렇게 지금. 오 마이 갓. 왓? 너 지금 불안한 단계 아니야? 밑에 내부부터 정리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미치겠네. 이렇게 빨리 하면은 혹시? 예스! 90% 이거! 오 마이! 마지막!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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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왓? 여기 도 뺏겼구나! 아이고야. 오케이, 지금 칼리프의 병력 얼마나 들어오고 있죠? 16,000. 그 이상의 병력은 안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조그만한 병력을 보냈지? 아니면 지금 만 명씩 천천히 이동하고 있나요? 이게 보충될 동안 16,000 이상이 될 수 있으니까 바로 들어가고. 예, 졌다 하고요. 저 지금 79% 볼 엄두가 안 나네요. 볼 엄두가 안 나요. 어? What? Oh my god! 제가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데 딱 그 몇 퍼센트였지? 세 개가 없을 동안 몇 퍼센트? 4%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이거 머릿속에서 계산을 해가지고 딱 네 개 먹어야 된다고 딱 얘기를 했던 건데 그 처음 시작할 단계가 0.0000%일 거라고 생각하고서 계산을 했네요. 생각해보니까 땅 하나당 1.2%이니까 그동안 모은 그 60개의 땅, 지금 60에서 63으로 늘어난, 아니지, 60에서, 예, 63개 먹은 거니까 요거 두 개, 요거 하나. 예, 기존에 있었던 0. 몇 소수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합쳐져가지고 1을 또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 80%로 만들어지게 했네요. 더 이상 기다렸다가 이거 뺏기고 싶지 않습니다. 게임이 끊임없이 저로부터 뺏기만 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또 이거 뺏길 텐데. 따라라, 티베트 제국을. 아, 이제 독일을 믿고 있기 때문에 토부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황제가 되었어요. 첫 번째 황제 조용준님. 지금 두 세대에 걸쳐가지고 엄청난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생고생 한 끝에 저희가 거듭났습니다. 이제는 이 녀석으로부터 뭐가 지금 요구되고 있는지를 봐야 되겠어요. 만약 항복을 한다 하면은. 오케이, 땅을. Nope. 카시밀 공작령을 지금 뺏기 위한 전쟁이군요. 카시밀 공작령. 아마 종교 자체가 아직은 이슬람교라서. No? 카시밀이라면은 라데케.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를 먹기 위한 전쟁입니다. 하, 그래가지고 병력을 저렇게 안일하게 보냈나? 안일한 목표니까. 잿빛 붉은색. 오케이, 12,000명도 추가됐네. 지쳐있는 상황이겠다. 그냥 항복을 하는 게 나을지 모르겠네요. 이거
돈 지금 오케이 플러스로 돌아서 있고 그나마. 제국으로서 제국으로 탈바꿈했다는 것을 즐길 시간조차 없군요. 이 공장령 지방관직의 회수에는 어떤 비용도 없습니다. 물론 공장령 지방관위를 선택했을 때 공장령 지방관위 이제는 황제가 되었기 때문에 왕국을 왕들을 이제 임명할 수가 있어요. 예, 특정 기간 동안 이제는 지배를 하게 만든다는 거기 때문에 권력을 제대로 견제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는 공장령 단위까지 신경 쓸 필요 없게 만드는 게 이거고요. 일단 이 전쟁 끝내고 나서 생각합시다. 지금 바꾼다고 해서 저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오케이, 병력 우위에 병력 숫자로는 저희가 이길 수가 없죠. 4만 명이 모일 수 있긴 합니다. 얘네 지금 이거 최대치니까 최대치 대 최대치면은 지금 현재 보이는 모든 이슬람 병력으로도 저희를 막을 순 없어요. 문제는 4만 명이 모일 시간을 안 못 만들잖아. 반으로 쪼개서 천천히 하나씩 오게 해야 되네. 그래야 보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지금 제국이 제대로 됐는데 너희들 지금도 이러고 싶어? 이거 혹시 예 봉신들이 불만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이 바꿀 수 있는 거죠? 내전을 일으킬 수 없는 시기에 바꿔버릴까? 법령 바꿨다고 해서 분명 불만을 가질 테니까. 아 근데 이거 하는 순간 봉신 한도 페널티가 심각하게 들어오면서 예 병력이 지금 줄어들겠네요. 그거는 지금 저희가 굳이 감수할 필요 없고. 오케이 이번 편 충분히 길어졌다는 거를 지금 확인했습니다. 더 길어졌다가는 날려버린 두 시간과 똑같아지는 건데 여러분 엄청난 투덜과 좌절과 스트레스 짜증 그리고 기쁨을 동반한 한 편이었고요. 투부 제국을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게 순조롭게만 진행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 이번 시리즈를 시작했을 때 실크로드를 지배하는 게 목표였으면서 무역구역도 하나 얻었나? 그런 건 없지 여기에는. 목표였으면서 구체적으로 중국에 대해 직접 저희가 영향을 넓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이 전쟁 칼리프 놈이 한 전쟁 무시하고 이제 먼 미래를 내다봤을 때 저희가 이슬람 쪽으로 진출을 하면서 얘 또한 이제는 무너뜨리겠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힘을 충분히 아니다 인도 쪽부터 예 이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든 간에 인도 쪽 그 인도를 포섭하고요. 남아있는 안서도브 밖에 있는 놈들을 놈이라는 단어가 계속 불러질 만큼이나 지금 너무나 힘들었어요. 인도의 남은 땅들 먹고 그렇게 해서 힘을 더 모았을 때 이제는 아비시드 상대할 수 있을 거고요. 아비시드 상대를 하고 나면은 이제는 저희가 최강자가 되면서 이제 중국으로 가는 이게 저희의 원투펀치 계략 전술 원투펀치 예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 기대를 해주시구이 여 뭐지 이거 국경선으로 십자가를 그리려고 한 건가 웃긴 거는 이슬람 국가로서 있다는 거죠. 아, 이거 어떻게 보면 나치 스와스니카 뭐 다른 표현이 있는데 뭐였더라? 예, 어쨌든 나치 상징 그거 헛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며 이제는 투부 제국으로서 계속 진행되는 거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